지난달부터 공매도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장에서도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베어마켓 랠리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외국인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커버링에 나섰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올 걸까요? 아니면은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공매도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7월 초 대비 37%가량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매도가 감소를 했다는 것은 증시가 상승할 것에 힘을 네. 보태는 세력이 더 많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고 있겠죠.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가는 걸까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에 그치는 걸까요? 일단 아직까지 네. 조금 장기로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연준의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일단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거기다 더불어서 9월에 FOMC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 전에 바로 이번 주말에 이제 또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잭슨 홀 미팅에서 네. 파월이 과연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인플레 파이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약간 수그러들어서 이번에는 50BP 올리고 다음부터 25BP씩 슬로우하게 네. 상황 봐가면서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할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체 시장을 다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중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뷰로 조금 시장에 대응하는 이런 차원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공매도 뭐 이번 상반기까지는 재밌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오면서 7월부터 외국인들이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에서만 7월 한 달에 2조 4천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어제까지 제가 집계를 해보니까 4조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코스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단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공매도가 거래 금액이 7월 초 대비해서 37%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매수가 코스피로 유입이 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불안한 외국인들의 어떤 쇼커버링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단은 대차 거래 잔액도 66조 미만이 됐어요. 이 대차 거래 잔액이라는 것은 공매도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대기 자금 성격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3개월 전 대비해서 보면은 8조 가까이 감소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를 규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네. 있어요. 공매도에도 불법 기능만 있는 거 아닙니다. 불법이 아닌 공매도는 순기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라져서는 안 되고요. 다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일단 환율이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도 상반기같이 강력한 매도세는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 라는 부분들도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좀 줄어든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이 쇼커버닝이 몰렸냐라고 네. 보게 되면은 모멘텀을 갖추고 있는 쪽들입니다. 2차 전지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상환이 됐어요. 지금 8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1일 대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나를 보니까 2% 이상 감소된 것만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3%. 이건 공매도 저는 솔직히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정말로 앞으로 실적이 창창하고 세계 최고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공매도를 치는 거는 정말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 아무리 투기적인 관점이라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모기업인데 2% 감소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포스코 케미칼도 1.1% 감소했습니다. 주가 흐름 보면 아시겠죠? 정말로 단기간에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준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하고 있는 프리미엄 영위를 받았던 거죠. 거기다 더불어서 엔더믹 효과가 또 리오프닝 관련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게 네. 실적으로 이어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텔 신라가 2% 감소했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1.3%의 공매도 감소가 나타나면서 이런 쪽들의 공매도 감소가 좀 몰렸다라는 부분들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증시 전반에 네. 뭐 쇼커버링이라기보다는 특정 종목 그러니까 맞아요. 미래가 좀 유명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쇼커버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차장님께서는 좀 어떠한 종목을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네, 제가 일단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네. BM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에코프로를 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뭐 친환경 쪽은 맞는데 2차 전지 사업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위주로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유해 온실가스 저감 장치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다가 대기 환경의 플랜트 이런 쪽에 조금 더 환경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포트폴리오가 이 에코프로에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2차전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전구체라든가 양극재 관련된 전자재료 이런 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밸류도 같이 받고 있는 모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16년도에 양극소재 부문이 물적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46%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1년 5월 달에는 대기환경 부문을 또 인적 분할하면서 에코프로 HN이라는 회사가 하나 더 설립이 됐죠. 그러면서 종속회사가 또 하나 있어요. 상장되지 않은 회사인데 에코프로 EM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회사인데 캠6라는 공장이 작년 12월에 조기 양산에 돌입을 했어요. 그만큼 양극재 수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국 회사들이 전부 다 합작사 세워서 우리한테 양극재 좀 줘라고 정말로 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3월에는 연산 3만 네. 6천 톤의 풀캐파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네. 부분들이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일으켰습니다. 매출 1조 2,300억에 영업이익 1,700억 나오면서 주가가 7월 한 초중순부터 바닥에서 6만 6천 원 잡고 거의 2배 수준까지 뛰어 올랐죠. 잠깐 조정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로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